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로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활 시위를 당기듯이 테이크백을 할 때 힘을 모아라. 그죠? 로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오늘은 활 시위에 대한 역할을, 활 시위의 역할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을 제가 비유해서 그런데, 자, 우리가 로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활을 시위를 당기듯이, 그죠? 그러니까 활대의 역할입니다. 근데 팔은 활 시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 시위를 당겼으니 활 시위를 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테니스라는 게 라켓으로 공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은 그냥 이렇게 활대를 세워놓고 그냥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만 놓으면 되지만 우리 팔은 또 이 타점에 맞게 또 여러 타점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팔의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 우리 초보나 그 다음에 중급자 가기 전에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공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공 거리 조절이 안 된다. 가깝고 멀고 그래서 내가 힘을 실으려고 하면 가깝고 멀리 두면 또 멀고, 그 부분에서 이 팔의 역할과 이 활 시위를 당겨서 어디로 나갈 것인지, 어디로 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활 시위의 역할, 팔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몽키 테니스.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에 이 촬영을 할 때, 키네틱 체인 바로잡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키네틱 체인 바로잡기에서 라켓을 밑으로 빼서 여기에 이렇게 이 웨이브, 이 반동을 만들어 주라 그랬죠. 그죠? 활 시위의 역할이 팔의 반동입니다. 반동. 이 반동을 보고 우리가 그 테니스 용어로는 위핑이라는 얘기를 하죠. 위핑. 라켓이 갔다가 손목이 제쳐지는, 그죠? 여기에 이 웨이브를 위핑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했던 키네틱 체인 바로잡기의 내용이 이 위핑에 관한 내용이죠. 팔에 이 키네틱 체인을 맞추면서 이 팔의 웨이브를 끝까지 이어서 리듬을 가져가라.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자, 여기선 이 키네틱 체인 바로잡기의 내용을 플러스 시키면서 공이 가까운 공은 우리 이 웨이브, 이 팔의 이 반동, 이 웨이브를 밖에서 안으로 타줘야 되며, 그 다음에 먼 공은 이 웨이브를 안에서 바깥으로 타주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동호인분들이 이 팔 동작이 이렇게 활 시위가 부드럽지 못한 분들은 이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결로 같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가깝고 먼 공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픈 센스를 놓고 왼발로 갖고 오는 스윙은 체중은 이 웨이브를 밖에서 안으로 타야 되겠죠. 이 위핑을, 그죠? 밖에서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스윙을 해야 되고 우리가 크로스 스탠스나 아니면 오픈 스탠스도 이렇게 나가는 오픈 스탠스에서는 팔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위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핑을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내가 몸쪽에 가까이 오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자,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먼저 1년 전에 키네틱 체인에 제가 영상 이렇게 올렸었죠. 그죠?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서 올라왔던 이 반동과 이 키네틱 체인을 위로 끌어올려서 치라 그랬죠. 그죠? 자, 거기 플러스, 자 보세요. 내가 몸에서 가까우면 이 반동을 안쪽으로, 밖에서 라켓을 바깥쪽으로 빼서 바깥쪽으로 웨이브, 그죠? 바깥쪽으로 반동을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공을 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스윙으로 가게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죠? 그다음에 공이 멀 때는 다시 와세요. 자, 멀 때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 웨이브 자체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다시. 멀 때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러면 이 스탠스와 이 팔의 활 시위에 해당하는 팔의 방향이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오픈 센스를 놓고 다시 보세요. 자, 오픈 센스를 벗고 팔을
바깥으로 뻗을 수도 있어요. 안쪽에서. 그러면 이게 리듬이 오른발에서 왼발이 아니라 왼발에서 오른발로 나가주는 리듬이 돼야 되겠죠. 다시 보세요. 그죠? 보세요. 그죠? 자, 지금같이 멀리 멀리 있는 공을 제가 이 스윙이 반대로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멀리 두고 밖에서 안으로 치면 이제 공이 끝에 맞아요. 그리고 몸 가까이 있는 공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치면 이제 이 안쪽 태에 목에 맞게 되죠. 예. 우리 여러분들이 거리 조절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 스윙, 크게 보면 두 가지 스윙을 공 위치에 따라서 스탠스에 따라서 제대로 스윙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어렵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이 붙어 있으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윙을 해준다. 그죠? 많은 그 동호인분들이 서로 간에 지식을 두고 싸우죠. 예. 누구는 뻗으라 그러고, 누구는 땡기라 그러고, 누구는 가까이 돌아 그러고, 누구는 멀리 돌아 그러고, 그죠?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멀리 있는 공은 멀리 있는 공대로 칠 수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는 공은 가까이 있는 대로 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정말 가까이 오는 공들은, 그죠? 이 라켓 자체를 옆으로 빼는 게 아니라 뒤로 빼야 돼요. 자, 보세요. 왜냐면, 가까이 이렇게 몸 앞에 두고, 옆에 빼서 이렇게 쳐버리면 중간에 맞지 않죠? 그죠? 그런 공들은 정말이잖아요. 정말 보세요. 정말 뒤로 빼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럼 뒤로, 옆을 생략하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그게 이제, 그죠? 이 공 거리에 맞는, 테이크백이죠. 그죠? 자, 활 시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팔, 팔의 역할. 팔이 어떤 식으로 활 시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공 타점에 따라서, 공 위치에 따라서. 근데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팔 동작의 기본이고, 그 다음 편에는 제가 이 팔 동작 활 시위의 고급 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